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 자동차 카니발 부분 변경 모델 신차 발표 현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더뉴 카니발은 지금 자동 6단 변속기에서 자동 8단으로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연비를 소폭 개선시킨 것이 특징이고요.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패밀리카로서 자리를 잡고 독주체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 변경을 이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뉴 카니발은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약간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기아차의 의도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닛 부분은 사실 볼륨감이 기존 카니발이랑 거의 유사해서 육안상으로는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적용된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은 조금 더 이 모양들이 확장된 느낌이어서 고급스러움을 가져가고 있는 네. 그런 이미지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롬 그릴의 이 디테일한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쭉 둥그스름하게 이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밑단을 약간 굴곡지게 이렇게 넣음으로써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 네, 구축하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한번 볼게요. 원래 기존에는 앞과 뒤가 좀 나뉘어져서 약간 또렷하고 눈에 잘 띄는 느낌은 있었는데 시원스럽다라는 이미지는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이렇게 눈매가 올라감으로써 굉장히 차체가 커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련된 느낌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개등을 보시면 좀 뭔가 닮은 차량이 생각이 나실 건데 그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 디자인이 조금 흡사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4구 형식의 네, 큐브 형태의 4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거는 상위 트림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위 트림 같은 경우 하위 트림은 이제 기존의 카니발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가볼게요. 네, 측면은 사실 거의 변화가 없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니까 뭐 크기, 뭐 전장이고 전폭이고 다 동일해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 카니발과 흡사하고 대신에 지금 이 차는 패밀리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의 사양에 집중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버튼식으로 네,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버튼 검정색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누르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있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편의사양 적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닫아볼게요. 그리고, 휠은 사실 신규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과 거의 뭐 유사하다고 봐도 될 만큼 육안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측면은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으로 넘어왔는데 후면에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마찬가지로 리어램프죠. 근데 저는 앞부분도 그랬지만 뒷부분의 리어램프도 지금 소렌토가 좀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소렌토는 이 디귿자 형태가 좀 더 두꺼운 느낌이었다면 지금 카니발은 얇게 이렇게 적용이 된 모습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니은자로 두 줄이 있었는데 사실 시인성은 저는 기존도 그렇고 현재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눈에 잘 띈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이 가운데 이렇게 적용된 라인이 원래는 한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아예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오른쪽 끝까지 적용이 돼서 뒷부분도 앞부분과 동일하게 좀 더 넓어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센터페시아의 뭐 형상부터 뭐 디스플레이 디자인이나 편의사항 공조 버튼 이런 기어 모양까지 거의 기존 카니발과 흡사한 부분이고요. 새롭게 이제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을 살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 형상의 이 시작부터 그 다음에 계기판의 끝까지 우드 그레인이 적용이 됐어요. 이게 도어 트림 양쪽에도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에도 지금 위쪽으로 흡사하게 탑재가 돼서 일체감? 네, 약간 조화로움을 가져가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카이다 보니까 3열에도 USB 단자를 또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탑승자가 편의를 느낄 수 있게끔 신경 쓴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패밀리카다 보니까 안전 사양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가 또 전 모델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 차에는 차로 이탈 경고 시스템만 들어있어요. 보통은 차로 이탈을 유지해주는,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유압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다 보니까 약간 뭐 무게감 때문이라도 네, 그런 걸 사용한 면이 있고 현대기아차에서는 뭐 MDPS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추후에 다음 풀체인지 모델 때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 한번 지켜봐달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는 그 공명음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신차 발표에서는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카이즈가 또 카니발 시승기를 준비하면 그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아 자동차 더 뉴 카니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사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지는 않았어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패밀리카로서 뭐 안전사양이라든지 편의사양을 대거 이제 적용을 했고 상품성을 그만큼 높였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올라가지만 자녀가 있는 차주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희 카니발, 더 뉴 카니발 추후에 시승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즈 윤수정 기자였습니다.